당신은 부자가 될 상이야. 언젠가 봤던 영화에서 나온 대사인데요.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도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생각하라 부자가 되어라의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열망을 재화로 바꾸는 구체적인 여섯 단계입니다. 적으시면서 들어보세요. 첫째, 돈의 액수를 정확하게 정하라. 그냥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 라는 식이어서는 충분하지 않다. 두 번째, 돈을 얻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를지 정확하게 결정해라. 세상에 대가 없는 일이란 없다. 세 번째, 돈을 손에 넣는 날짜를 정확하게 정하라. 네 번째, 준비가 되어 있든 아니든 열망을 실행할 계획을 명확히 세우고 일단 행동으로 옮겨라. 다섯 번째, 지금까지의 내용을 글로 써라. 액수, 날짜, 대가를 간결하고도 분명하게 선언문으로 써라. 불을 일굴 계획을 분명하게 서술하라. 여섯 번째, 이 선언문을 매일 두 번씩 큰 소리로 읽어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번,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읽어라. 선언문을 읽을 때는 이미 그 돈을 손에 쥔 모습을 보고, 느끼고, 믿어라. 여러분의 불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